중북부 하띵성의 하이와 하노이의 탕은 모든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탕은 하이 희엔생의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이는 한국 정부가 그의 고향인 깜스웬 지역 출신 노동자들에 대해 금지를 해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스웬은 2022년 말까지 거주자들의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베트남 8개 구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많은 근로자들은 그들의 근로계약이 끝난 후에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하거나 불법으로 귀국합니다. 5년 동안 하이 씨는 법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일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수천만 동을 투자하고 도전적인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베트남 근로자와 한국 내 일자리를 매칭하는 베트남 노동부 E9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차례 신청하는 수많은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조업, 농업, 건설업, 어업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반숙련 일자리에 대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매우 큰 노동 수출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합격자는 한국어 및 업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고용주에 의해 합격하고 한국 문화 소개 과정을 수강하고 계약하며 비자를 받고 나서 성공적으로 일을 끝마칩니다. 하이는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보람 있는 E9 과정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E9에 따라 베트남 노동당국은 근로자들의 높은 급여와 유급보험, 휴가, 심지어 항공권 같은 충분한 혜택을 받으며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달 동안 어학원까지 30km를 여행하며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술을 멀리하는 등 항상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깜스웬으로부터의 모든 입사 지원서가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그러한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라며 그는 한탄합니다.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은 하이 혼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으로부터의 불법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여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시장인 한국은 베트남 노동자들을 수시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당국은 베트남의 특정 지방에서 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4만 명에 달하는 희망자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어 시험을 통과했지만 취업 지원서가 금지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이도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악명 높은 하이띵성에서 두 개의 구역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끼안과 다시 깜스웬입니다. 그는 그때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회상합니다.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일자리를 찾아 1년간 거주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 일자리에 7에서 10배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큰 임금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노동력 수출 계약을 맺고 있는 15개국 중 베트남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평균 15에서 17%에 비해 베트남은 전체 숫자의 32%를 차지합니다. 하띵 이외에도 불법 체류자가 많은 성과 도시는 응해안, 탄화, 하이지옹, 하노이 등입니다. 탕은 이것이 하이와 같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고 있으며 만약 적발되면 그 자신도 체포되어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의 3년 동안 한국 직장에 지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 후 훈련을 받은 용접공은 밀수 조직원에게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행하고 불법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12,000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국 관광비자를 받는데 15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 관광비자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현재 베트남인들이 불법 이민을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공항으로 데려갈 것이고 호텔로 데려다 줄 것이며 당신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그는 그 집단이 요구하는 많은 액수의 돈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한국의 높은 임금이 그 동기라고 말하면서 급여가 건설 일자리에 1억 동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발될 위험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히 일하고 숙소에만 있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자유를 잃는 것 외에도 불법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도 잃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용주에게 이용당한다면 그들은 당국에 항의할 수 없고 그들이 병에 걸려도 그들은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발돼 추방되면 불법 체류자들은 8천만에서 1억 동의 벌금을 물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2년에서 5년간 다시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수년간 탕과 같은 근로자들은 베트남 당국에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응우엔 자리엠 해외노동부 차장에 따르면 불법 노동자들은 많은 젊은이들의 기회를 파괴하고 국제노동시장에서 많은 지방과 베트남 전체의 명성을 손상시켰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당국은 그들의 노동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들의 비자를 초과 체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에스크로에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당국은 또한 불법 노동자들을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귀국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위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이전에 50개 이상의 지역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올해는 8개 지역만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꽝빈선 노동부 부부장인 딘띠의 응옥란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로 55명이 출국 시간 가까이 출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방 당국은 코민 관계자들과 불법 노동자들의 가족들을 만나 노동자들의 귀국을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언어 및 진로 오리엔테이션 과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각자에게 900만 동을 제공하고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와 맞닿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에게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경우 하이의 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